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운전자 보험은 없었다. 운전자 보험 하면 그 전부터 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모든 보험사가 있죠. 그거 외에도 일단은 벌금, 내가 뭐 지금 상대방을 쳤을 경우 12대 중과시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제외해서 일단 사람을 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변호사 선임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비, 이게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4월 달에 웬일이야 D사에서 이런 운전자 보험은 없었다. 자, D사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이요, 보험료가 좀 비쌌어요. 그런데 보험료를 거의 20-30% 정도 쫙쫙 낮추면서 보험료도 낮추고 보장 내용이 매우 좋게, 거기다가 국내 최초로 비탑승 운전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운전자 보험은 없었습니다. 자, 고객을 보호하는 운전자 계정에 늘 D사 손해보험이 일단은 앞서고 있어요. 6주 미만 시에도 일단은 실적도 뭐 소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D사의 운전자 보험이 또다시 지금 새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운전자 보험이, 특히 비탑승 운전자 보험이 한문철 변호사님이 D사 손해보험 거의 뭐 간판 스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 개발팀이랑 서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뭐 D사에서 뭐 돈을 줬다고는 하지만, 자, 비탑승 중 사고로도 DB 손해보험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저 보호망이 예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내가 운전을 안 하고 있어도 일단은 상대방의 차량 아니면은 내 차량이 미끄러져서 주부가 사망한 사건, 아니면 배달기사가 반신불수된 사건, 여러 가지 부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지만, 기존에 지금 전에 DB 손해보험의 비탑승 운전자 보험 나오기 전에는 모든 운전자 보험이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D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비탑승 운전자 보험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약관을 보면요, 타사 보장 영역을 보면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 탑승하는 중, 그러니까 결론은 모두 다 운전에 탑승이 돼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운전석을 벗어나 5분 도로교통법 정착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경우에 보상이 비탑승 상태란, 이런 경우가 이제 비탑승 중인데요. DB의 비탑승 중 기본 보장 영역은 정차한 후에 5분 이내예요. 5분 이내. 자,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기대 차량 정차 5분 초과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비탑승 중은 5분 이내만 비탑승 중이고 초과하지 아니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운전 후에 비탑승 중 사고 유형, 그렇기 때문에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권 기재 차량의 정차 5분 초과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 기재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운전자 보험은요, 일단은 차량 번호를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운전자 보험은 내 개인 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운전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 차량 번호만 기재된 그 차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 보험.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개인 보험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운전자 보험 비탑승 가입을 한다고 하면 차량 번호를 꼭 기재를 해야 돼요. 왜? 차량 번호를 기재 안 하면 내가 A랑 차량, B차량, C차량 운전하다가 잠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험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험상이나 모럴 해저드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비탑승 중 운전자 특약을 가입을 하다 보면 여기 차량 번호를 가입할 때 꼭 기재를 해야 이 차량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증권 기재 차량 정차 5분 초과 시에도 사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내용은 여기 보면 광주 태전동 내리막에서 기어를 엔드라이브로 넣는데 잠시 업무 보존 중에 차량이 움직여 지나가던 지금 행인을 덮쳐서 사망사고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 건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상은 못 받았어요. 이런 모든 게 다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타인 사망, 사형,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다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죠. 마무리 짧게 말씀드릴게요. 몇 년 후에도 여러분 고객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비탑승 중 운전자 보험이 아니면은 모두 다 형사 책임을 묻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설계사가 알려줬더라면 비탑승 중 운전자 보험이 24년 4월부터 출시가 되었는데 그 설계사가 알려줬으면 몇천 몇억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는 겁니다. 처음 가입한다면 여러 가지 있게 뭐 수습이나 여러 가지 뭐 가입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 교통사고 입원 일당이나 깁스 치료비 혹은 운전자 기가입자용 그리고 비탑승 중 기가입자용 요런 담보들을 넣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런 담보들을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기존에는 뭐 운전자 보험이 특히 DB가 보험료가 비쌌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뭐 최저보험료 2만원 아니면 뭐 자부상 운전자 보험 넣어도 거의 2만원 정도로 가입이 됐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를 13,000원 많이 낮췄고요. 지금은 20년 날 90세, 100세 만기가 다 없어졌죠. 20년 날 20년 자동갱신형으로 자부상도 넣어드렸고 그리고 자동차 일단 여기 보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넣어드렸고 변호사 선임비 벌금도 넣어드렸어요. 비탑승 중 포함한 3,000만 원 그리고 비탑승 중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 다음에 변호사 선비용까지 모두 다 비탑승 중 보장을 여기 비탑승 중 위에 보면 비탑승 중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사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모두 다 보상을 13,000원, 15,000원대로 보험료도 많이 낮췄고 보장 내용도 매우 매우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저 보험왕이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 정말 보험료를 D사가 많이 낮췄어요. 기존에는 솔직히 D사 운전자 보험이 보험료가 비싸서 그렇게 추천을 안 해줬는데 웬일이야. 운전자 담보가 약 22% 정도 3월달보다 4월달 더 내었기 때문에 3월달에 DB나 아니면 다른 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4월달에 철회하든 해지하든 D사의 운전자 보험으로 전환해서 보험료도 22% 더 내려갔고 그리고 비탑승 중 운전자 담보가 교사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보 같이 넣으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료도 저렴하고 상해 담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담보 아니면 비탑승 중 교사처 이런 뭐 골절, 치아파절 이런 것도 다 넣으셔도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아니면 뉴스에 나온 대로 비탑승 중 업계에서 최초로 운전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이번 달에. 그래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